네,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히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SOE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의 오리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가온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뭐 최근에 연휴만 끝나면 악재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고용 보고서가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것이 또 한번 터지는 바람에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오일쇼크 때만큼의 유가 상승을 아직까지는 열어놓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연준위원들의 좀 완화적인 발언들에 의해서 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 제퍼슨의 이번 인준된 부의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딜러스 연은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게 보면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전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가 상당히 비차익으로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대형주 중심에서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방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대형주 중심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또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란이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쁘지가 않았죠. 미국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합쳐보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좋은 쪽을 또 찾아서 해서 을 좋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와 지수는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 2400선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이 반등을 할 가능성,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건축 설계 쪽을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탄자니아 사절단과 함께 단독 회담을 통해서 도도마시의 재건 사업, 수도 사업 재건 사업에 참여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최근 뭐 사우디 쪽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좀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수 조정이 있을 때도 상당히 좀 수점을 높여 나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대량 거래를 동반한 단발성 시세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좀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히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탄자니아 사절단 이 단독 회담과 관련한 기대감, 그리고 이 레옴시티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시장 하락과 함께 좀 하락을 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유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3분기부터 우선 디램 사업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영업 적자 1.3조 원대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이 동시에 상승하는 2년 만에 이런 좋은 모습들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점적인 D램이 이 흑자를 전환하고요. 낸드까지 사업 4분기에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HBM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투심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4분기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있는 점, 그리고 HBM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